안녕하세요. 6월 마지막 주 영상입니다. 전체적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네요. 감자도 잘 자라고 있고요. 우리 고추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네요. 앞쪽 고추들은 잘 자라는데 뒤쪽은 잡초가 더 잘 자라고 있네요. 영양분을 잡초가 다 빨아먹는 것 같습니다. 키가 너무 작아 속상하네요. 옥수수도 엄청 자라서 성인 키만큼 올라왔어요. 역시 잡초 많은 곳은 덜 자라고 있네요. 오이와 노각도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탱글탱글하니 어쩜 저리 잘 자랐을까요? 진드기도 모두 사라졌고요. 병충해 없이 잘 커지고 있습니다. 이대로만 간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. 참외도 잘 자랍니다. 가지 근처만 가도 진한 토마토 향이 가득입니다. 어쩜 향이 진한지 너무 좋습니다. 토마토 열린 것 좀 보세요. 엄청 신기합니다. 처음 키워봐서 신기하고 기분이 좋습니다. 방울토마토가 포도알처럼 뭉쳐있네요. 하나 따서 먹어봤는데 엄청 달고 맛있습니다. 초제거로 길이 생겼네요. 열심히 땅 파고 있습니다. 집에 갈 때까지 잡초와 씨름하고 있습니다. 마무리로 수확을 해보겠습니다.
오늘 이렇게 많은 농작물이 만들어졌습니다. 100% 유기농으로 수확의 결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8월 중 상추는 키울 수 없다 하니 씨앗만 뿌려두겠습니다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